오빠도 이거 하나 먹어. And met the owner. She's Anna, and the husband owns the restaurant. Owner there, like talking to you and all. Governor. 공항에 도착해서 픽업 서비스 기사님을 찾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들어올 때 검사를 되게 많이 하긴 하는데 노스를 대충 해. 아예 픽업도 밖에서 기다리게 돼 있어요. 아예 못 들어가게 해놨네요. 이거 하나씩 주는 거야? 와줘서 고맙다고 이런 패키지도 하나씩 줬어요. 과자랑 이런 거지. 크래커? 이런 거 있고 버그 패치도 있어. 날씨 너무 좋다. 여기가 인도라니. 너무 날씨 좋아요. 일단 사야 될 게 립스틱. 립스틱을 안 가져. 립스틱이랑 인도 전통. 인도 전통을 이렇게. 근데 호텔이 진짜 너무. 여기 누가 인도라 그래? 내가 생각한 인도가 절대 아니야. 생각보다 백인도 많은 것 같아, 여행객. 리셉션 가서 전통 옷 살 수 있는 데 물어보고. 그 옆에 슈퍼마켓 이런 게 있겠지? 립스틱이 없는데 어떡하지? 아까 여기다가 이마에 찍어준 거 뭐라 그러지? 그걸 여기다 바르는 거지. 이제 드디어 진짜 결혼식 일정이 시작될 예정이에요. 어젯밤에 늦게 와가지고 어젯밤 거는 참가를 못했고 이제 결혼식을 한 호텔, 여기가 라비즈 코발람. 이제 결혼식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 저희는 여기서 볼 거예요. 이제 호텔도 주최 측에서 다 해주고 픽업 서비스나 이런 것도 해줘서 저희는 진짜 비행기 티켓 하나만 달랑 들고 와서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싱가포르에도 인도 사람이 진짜 많은데 좀 다른 것 같아. 싱가포르에서 보는 사람들이랑 여기서 본 사람들이랑 왜냐면 남부 사람들이 싱가포르에서 결혼식이 제대로 된 일정 이제 3일로 여기 나오는데 인도 결혼식이 원래 성대하지만 여기는 좀 다른 느낌으로 더 성대하네. 여기는 서양에서 공부한 학생들의 인도 결혼식이기 때문에 우리 인도 사람들은 진짜 상위 0.1%. 그렇겠지. 파리는 무슨 자기 마을에서는 왕이 되잖아. 그렇대요. 근데 인도 친구들 보면은 대부분 다 어느 마을의 왕이라 그래. 나도 왕이야. 왕이지. 난 여왕이지. 이 각각의 행사들마다 드레스 코드가 따로 있어요. 첫 번째 드레스 코드는 비치 캐주얼. 그래서 비치 캐주얼을 입고 저녁에는 인도 웨스턴을 입으래요. 그런 게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가서 인도 전통 옷을 좀 사보려고요. 나 비치 캐주얼 같아? 아니 그냥 캐주얼 같아. 약간 트로피컬한 셔츠 이런 거. 내가 평소에 못 입게 하는 거 입고 입으라니까.
So you came here last night? Yeah. Me too. Like, how long did it take for you to come here? So basically, because... Change your profession. Yeah, the leader, yeah. Today morning also you people come. Oh really? Oh. You're from Korea. From Korea. Korea, which one? South Korea, yes. Wow. Seoul. I know. 감사합니다. 드레스 코드 셔츠 선물. 괜히 샀네. 이따가 이렇게 두 개 인도 옷 입어야지. 오빠 이제 다음 일정 뭐야? 춤 연습해야 돼. 네, 춤 연습하러 가요. 이따 쌍짓이라는 그거 할 때 춤추나 보다. 네, 신부 몰래 남편 측에서 준비를 하나 봐요. 그래서 준비하러 춤 연습하러 갑니다. 너무 인도인데? 아 진짜 너무 아쉬워. 일단 저희는 또 춤 연습하러 가겠습니다. 안녕. 이제 춤 연습을 끝내고 와 인자는 사치야. 나 몰래 뒤에서 잘 따라하자. 역시 아시아는 끼가 없어. 스웨기 없어. 스웨구. 포기야 빨리 와라. 버기 타고 베뉴로 가고 있어요. 너 쳐야 돼? 근데 이 장식 보니까 파티했던 거 생각난다, 그렇지? 약간 반대 따라가. 제가 반대 뺄 때는 보시면 돼요.
아, 제가 생각했어요. 네. 내일 이렇게 입고 오래. 나한테는 빈디를 줬어. 아이디어. I could be wrapped around your arms instead of being lonely. We could be gazing at the stars, but now it feels just like a wandered off into a room and closed the door behind.